농담하는 게 아니라 한 10일 만에 지금 이빨을 닦는데, 오늘 서울 갑니다. 지금 좀 이따. 서울 갑니다. 내일 볼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갑니다. 한 이틀 있다 올 거예요. 이 정도면 괜찮나? 네. 서울 가서 이제 만날 사람들도 다 만나고, 일도 보고, 그다음에 철구 형님도 보고, 이렇게 와야죠. 예. 이누기 형님도 보고, 그다음에 또 홍구도 좀 보고, 철구 형도 보고. 모르겠어요. 누구 집 갈지 모르겠어요. 예. 아마 서울 가서 합동 방송은 아마 한 두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? 예. 철구 형님이랑 또뭐 컨텐츠 할게 있으면 같이 하겠죠. 예. 오랜만에 철봉 하겠죠. 예. 그리고 은호랑도 합방하겠죠. 예. 인욱이 형님이랑도 합방하고. 예. 그렇게 하겠죠. 한 2, 3일 정도 있다가 올것 같아요. 네. 그렇게 하겠죠, 여러분들. 네. 오랜만에 철봉 하고 싶어요, 솔직히 말해서. 존나 재밌을 것 같아요. 철구 형님이랑 방송하면 늘 재밌어요, 저는. 그리고 회장님도 만나러 가죠. 예. 회장님. 회장님도 만나고. 예. 홍구랑도 합방하는 것도 재밌죠. 예. 모르겠어요. 오랜만에 철봉 하고 싶긴 한데, 철구 형님 팬분들이 저랑 하고 싶은 걸 모르니까. 예. 근데 뭐 철구 형님 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면은 저는 뭐 언제든지 부르면 무조건 가죠. 서울 가서 좀 대가리도 좀 시킬 겸 일도 볼겸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도 볼겸 해가지고. 넥슨 본사 찾아간다, 진짜. 농담 안 하고. 아, 근데 씨발 이빨을 닦았는데도 입냄새가 나는 것 같지? 존나 씨. 잠시만, 일단은 언제 있는지 한번 볼게요. 국내선 수영 안 깎고 가도 되겠지?
보자. 8시에 있네. 와, 씨바. 8시 거. 4만 천 원이다, 와. 와, 대박. 8시 거 비행기표 4만 천 원이다, 와. 존나 싸죠, 맞죠? 아니, 유도가 아니라 존나 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. 8시 거네. 이름 김봉준. 전화번호 010. 왜, 잠시만. 아, 씨바! 아, 한 자리 있는 거 놓쳤다, 씨바! 응? 그래, 이게 비행기라니까? 출발해야겠다. 일단, 가면은 표 있을 수도 있어. 일단 옷을 입고 가. 아, 씨발, 야, 옷뭐 입지? 옷 입을 게 없는데. 옷 입을 게 없는데. 역겠네. 아니, 옷이 없는데.
와. 어디 가나? 서울. 어? 서울. 축구하러. 어? 축구하러. 축구하러 뭔 서울로 가노? 서울 간다고? 응. 왜? 아, 내일 일 있어가지고. 무슨 일? 내 지금 방송하고 있다. 그거 못 입겠다. 와. 내 나이키티 갖다 줄게. 이거 와. 쪼여서 못 입겠다. 이거 괜찮지 않나? 아니, 옷이 없다. 긴팔 입으라고 하는데, 긴팔이 없어요. 이거 괜찮지 않아요, 근데? 괜찮은데? 엄마 이거 좀 벗겨 놓. 아니, 내가 되겠지. 이렇게 앉는다, 된다. 빨리. 파란색 나이키티 없나? 파란색이 뭔데? 파란색 나이키티. 이거? 아니, 그거 말고. 뭐? 파란색 나이키티. 없던데. 누가 또 입고 갔겠지? 뭐라 사도 진짜. 나 이거 입고 가면 되겠나? 어디? 어. 와, 나 미남이다. 맞나? 어떻게 그리 미남일까? 추리닝 저거 입고 가. 와, 건 색깔. 왜? 그거 짝 쪼여갖고 못 쓰겠다. 그래, 미남이지. 왜 미남이지? 원래 미남인데 무슨 상관이야? 뭐 하려고? 양말? 엄마 근데 그래 언제 올 건데? 이틀 뒤 이틀 뒤? 엄마 근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? 뭐? 저때 네그 아, 아니, 내일 일 있어가지고. 아빠한테 물어보라. 알았어. 아빠한테 말해놨다. 뭘그 사람이에요? 철구 형. 엄마 철구 형이랑 친해요. 나 철구 친한데. 뭐라고? 철구하고 친해. 그래. 이 정도면 됐죠? 괜찮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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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워를 왜 하냐? 어제 했는데.
아, 그럴까? 간지나게 인우경님이 준 헤드 새끼고 갈까? 이거 그거잖아. 어? 이거 존나 헤드셋 유명한 거 뭐 있지? 닥터 드레요. 이수경님이 생일 선물로 준 건데. 어때요? 괜찮나요? 괜찮나요? 오케이. 아, 맞다. 어떤가요? 모자 빼라고?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. 수염 좀 붙이고 갈까? 형님들 수염 좀 붙이고 갈까요? 수염 좀 붙일까? 여기에만 붙일까요? 아니면 여기에다가 붙일까? 둘 다? 오케이. 아, 공성은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공성할 때는 인욱이 형님 집 아니면 은호 집에서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.
오케이. 이렇게 가야겠다. 은어 보고 여자 게스트 섭외해놔라고 해주세요. 이렇게 가니까. 아시겠죠? 지금 이렇게 가니까 은어 보고 좀 여자 좀 섭외 좀 해놔라고 좀 해주세요. 이렇게 가니 거니까. 아시겠죠? 다들 은어 방에서 빨리 섭외하라고 하시고, 저는 이제 비행기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은어 방에서 오늘 합방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은어 방에서 한번 뵙도록 합시다, 여러분들. 잭킷. 나중에 봬요. 피스. Peace. Peace.